과연 신맛은 어떻게 느끼게 되는 것일까? 혀에는 만여개 맛봉우리들이 있고 그 속에는 미각세포가 모여있는 미뢰가 있다. 미뢰에서 감지된 맛신호가 뇌에 전달되면 맛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혀에서는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신맛은 혀의 옆부분에서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 시트르산 회로란 당을 분해하면서 생긴 산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되는 반응으로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을 생산한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냥 간단히 생각하셔서 자동차가 기름이 들어가면은 엔진이 돌아가서 힘이 나야지 바퀴가 굴러가듯이 우리가 포도당이 들어가면 세포 내에서 그런 크랩스 사이클 또는 TGA 사이클이라는 구연산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사이클이 돌아야지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세포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